4개의 뭐 보청기가 있어, 도청기가 있어. 거기에 심한 경우는 밤마다 나는 강간을 당한다 그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도요. 네. 오늘 머리에 뭐 포인트를 하나 주셨네요. 꽂았어요. 오늘 주제가 좀 이런 거랑 비슷해서. 무속 관련된 거랑 조금 연관이 있기도 해요. 바로 조현병인데요. 네. 조현병이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이 함정이 있네. 함정이요? 그게 뭐냐면, 자, 조현병은 엄밀한 정신질환입니다. 근데 이 조현병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빙의. 빙의.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증세야.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현병이 뭘까요? 원래 조현병은 조율되지 않은 현악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조현병의 뜻이. 자, 증세로는 조현병에도 종류가 나눠져요. 우리는 그냥 다,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다 조현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현병에서도 세분화로 나눠지게 되면 망상, 과대망상, 피해망상, 사고 전파 장애. 네. 그러면 사고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뇌기에 뭐 보청기가 있어, 도청기가 있어, 뭐 그런 것처럼 있었어요. 사고력에 문제가 생기죠. 내가 어느 날 멀쩡하다가 어떠한 계기가 있어. 네. 트라우마. 근데 거기에서 빨리 우리가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 네네네. 근데 치료의 시기를 이러다 말겠지. 애가 놀래서 경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은 잘, 또 왕따 같은 거 심하게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로서 되게 수치스러운 능욕을 당하고 극악무도한 일을 겪고 이러한 여러 가지 충격일 때는 빨리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데 옛날 이제 엄마들은 그러잖아. 그냥 놀래서 그래. 시간이 약이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안 돼. 빠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다가 거기에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로 진행이 되면서 차츰 나타나는 것이 환청, 환시, 환각. 귀에서 속닥속닥속닥속닥. 그리고 사고 전파장애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딴 사람이 읽어. 내가 속으로 사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이 PD도 사과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뭐 생각하는 사고력이 전파된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은 내 속마음을 남이 읽고 그 다음에 남들이 얘기하는 속마음이 내게 들린다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 또. 특히 그게 피해 망상이 있는 애들이 그래. 망상 장애랑 사고 전파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심하게 당했던 애가 눈치를 보면서 애들이 그냥 자기네끼리 어머 이게 수정벌이 너무 예뻐 자기네끼리 이게 눈이 내리네 이렇게 그냥 지들끼리 얘기했는데 나는 이쪽에 앉아있는데 왕따다가는 나야. 그러면은 쟤네들이 수정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눈꽃마녀 저거 미친년이야. 저년 죽여야 돼. 너 죽어, 죽어. 왕따 당하는 애들은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 내 얘기를 쑥덕거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증세의 시초들이 겹겹이 쌓여. 그러면 환시. 뭐가 보여. 심한 경우, 이건 되게 심한 경우야. 잠을 자고 있는데, 뭐, 돌아가신 귀신들이 막, 영혼들이 와서, 나한테 막 말을 건다고.
환시, 환각, 느껴. 누가 만진 거거나 뭐가 훅 내 머리카락을 만졌다든가 거기에 심한 경우는 밤마다 나는 강간을 당한다 그래요. 실화야. 난 이게 상담을 해봤으니까. 밤마다 문을 다 창문을 다 잠궜는데 대문도 다 잠궜는데 남자가 매일 밤 문 열고 들어온다. 그래서 나를 강간한다. 이게 귀접에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환각, 느낌을 받는 거야. 무력적으로 정말 이렇게 나를 목을 조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범하고 나를 해코지를 하는 거를 육체적인 감각으로 오감 중에 하나로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장하지. 근데 또 희한한 게 그렇게 느끼면서도 팔을 정말 잡았어요. 이렇게 보면 멍자국도 있어. 근데 그거 몰래카메라 해놓잖아. 그럼 자기가 자기 팔 만진다. 그렇게 진짜 자기가 막 잡고 막 발겨드는 거 없는데 혼자 막 싸우고 혼자 집어던지다가 난 상처야. 그러지. 어? 환청. 너 죽어. 너 같은 년은 살 필요가 없어.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누가 나보고 자꾸 죽으래요. 그래서 저는 죽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전형적인 조현병의 증세들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는 느끼시는 분이 꽤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조현병에서 나오는 이러한 증세와 비슷하게 느끼는 거는 빙의 증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어릴 때부터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오랜 학대, 그 다음에 왕따, 이제 끝없는 괴롭힘, 상당히 악랄한 괴롭힘을 당해하면서 정신적인 데미지를 먹는 거라면 빙의는 어제까지 되게 멀쩡했어. 노말해. 멘탈 아주 정상이었어. 근데 내가 흉가 체험을 가든 친구들하고 상갓집을 갔다 오든 어디 물가에 놀러 갔는데 거기 수살기가 되게 많은 동네이든 어디를 가서 순간적으로 빙의가 된 거. 그럼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한테 욕하고 갑자기 막 음식을 막 먹고 뭐가 자꾸 귀에서 소탁소탁소탁 똑같이 들려. 그 조현병처럼 들리는데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애기 목소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들어. 소소소소 들리고 자는데 누가 머리를 잡아당기고 내 배를 올라타고 누가 내 몸을 만지고 귀적. 비슷하잖아 증세가. 그리고 환시, 뭐가 확 지나가. 귀신이 와서 말 걸고 처녀 귀신이 나 쳐다 째려보고 막 이러고. 그거 빙의라는 증세와 조현병하고는 약간 일맥상통도 하지만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또 합체되잖아. 합체도 된 사례자도 많아요. 합체가 되면 그거는 진짜 무적이다, 무적. 그거는 한 번의 테마꽃으로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명한 누구한테 가서 테마꽃을 했는데 못 고쳤다, 안 났다, 사기꾼이다 이럴 수 있는데 증세가 10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묵으면은 한 번으로 안 돼. 거기에 조현병까지 겹쳐져 있고 빙의 증세가 있잖아. 그러면은 빙의는 빼내더라도 조현병은 안 고쳐져. 이 조현병은 의학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던 상담... 끝없이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고 상담 치료를 하고 행동 교정, 심리 치료, 이런 미술 요법, 음악 요법, 여러 가지 형태로 오랜 시간에 입원 치료도 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폭력적인, 폭력적으로 변해. 근데 빙의 환자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대들기 시작하다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이제 부엌 칼 들고 막 그냥 옛날에 그 미친 사람들 영화에 나오는 맞아요. 것처럼
죽일 듯이 달겨들어. 그거는 조현병 환자에서도 전형적인 폭력성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현병이 의심되기도 하고 빙의가 의심이 될 때는 두 군데 다 상담을 저는 받아봐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두 개를 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나의 증세가 파악이 되는 거지. 너무 무당 쪽으로만 몰아가서 정신병자인 아들을 인정을 안 하고 이건 귀신의 병, 귀신병이다. 네. 큰 거기에 끝없이 돈을 땅 팔고 집 팔고 하지 말고 조현병인 거는 조현병으로 분리를 해서 정확한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 병행을 하시고 자 거기에 더불어 빙의 증세도 의심이 가는 거야. 내가 죽은 우리 아버지랑 똑같고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다고 느껴질 때 또 상담을 해서 두 개를 같이 치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과 조현병 그리고 빙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꼭 선생님 말씀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신나는 콘텐츠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